자, 황보람의 패스 끊겼습니다. 김상은의 로빙 패스. 네. 마지막에 혼전 상황. 아직 공 네, 살아있는데요. 슈팅! 아하!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라는 항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그것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일단은 끝까지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 세종 스포츠 토토 짧게 우연히 짧게 원터치 넘어졌는데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아, 김성민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네, 지금 돌려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또 들어가는 김성민 선수의 이 침투 능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바운드 패스. 네, 뒤쪽 슈팅. 오호, 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자, 여전히 살아있었는데요. 주심. 자, 패스 이후에 슈팅. 강도가 이제 뭐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워낙 코스가 날카롭게 날아왔고요. 네, 살짝 이제 빗맞은 듯한 그런 볼이 되면서 네. 공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람 선수도 이것을 잡기에는 여의치 않았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끊임없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아, 잘 돌려줬는데요. 오, 네. 지금은 크로스가 굉장히 낮게 떨어졌는 아, 황보람 선수의 맞고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김상은 스피드 살리면서 박스 네. 안쪽 반대편 있어요. 네, 슈팅! 아하! 아하! 너무나도 완벽한 기회에 김하름 선수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충분히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 지금 이...